포로리의 심리학. 여러분은 살면서 포로리로 살아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리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고요? 자, 지금부터 포로리가 너부리한테 당하는 걸 보세요. 날 때릴 거야? 그래, 때린다, 때린다, 때린다! 야! 야, 야, 넌 정말 실컷 때려주고 싶어지는 녀석이거든! 야, 포로리야! 아! 빨려들었다! 빨려들었다! 그러지 마, 너부리야! 그러지 마, 너부리야! 넌 진짜 밥 같은 녀석이야! 알겠어! 야! 날 때릴 거야? 날 때릴 거야? 야! 이제 나! 널 말이야! 널 잡아먹을 수도 있어! 포로리가 너부리한테 아주 사소한 순간에조차 날 때릴 거야? 라고 물으면 너부리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야! 이제 나! 포로리야! 우스꽝스러운 만화의 장면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자주 일어난다면 믿기시나요? 특히나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더 자주 일어난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잘잘못을 배우면서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를 받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나르시스트에게 이용당하기가 쉽죠. 잘못이 아닌 때조차도 비난을 당하거나 후려치기 당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군중 심리에 의해 진짜 죄인처럼 낙인이 찍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급기야는 여러분 자신도 자신이 정말 가치가 없고 죄 많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리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자신을 가치 없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겨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전에, 맞기도 전에 먼저 날 때릴 거야? 라고 말하는 포로리의 심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는 포로리처럼 되는 사람의 심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히려 너무 순수한 사람은 사소한 잘못에도 죄책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나르시스트가 느끼는 수치심이 1차원적인 감정이라면 죄책감은 보다 성숙한 책임감과 연결되는 감정이기도 하죠. 순수한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생각만으로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닐 때조차 화들짝 놀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남들에게 먼저 시인하고 쉽게 말하게 되는 건 그렇게 말하는 게 상대나 집단 속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거라고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자신이 진심으로 대하는 만큼 관계 안에서 더 안전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순수한 마음은 나르시스트의 놀잇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르시스트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포로리의 심리를 가진 순수한 사람의 자존감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 나르시스트의 습성대로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포로리처럼 너무 쉽게 투명하게 속을 내보이고 먼저 날 때릴 거야? 라고 묻는 사람은 나르시스트가 만만하게 보기 십상입니다. 서열에 집착하는 나르시스트는 이렇게 묻는 포로리스러운 사람을 쉽게 자기가 때려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순히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굴레에
빠져 있거나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멋대로 조종해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함부로 말을 퍼붓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는 덜 나쁜 것이지만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은 상대에 대한 악의 없이도 얼마든지 상대에게 쉽게 막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단, 포로리스러운 사람한테만 말이죠. 믿지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리처럼 저 자세로 나오는 사람을 보면 생각 없이도 악의 없이도 너부리처럼 굴 수 있습니다. 포로리처럼 자기가 미리 저 자세로 자기가 나쁜 사람인가? 맞아도 되나? 내가 너무 별로인가? 내가 맞을 말한가? 나 지금 맞겠지? 라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니야 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단지 무심결에 그래 맞아 너 좀 그렇더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상처를 주는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사람들에게 단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사실 속으로는 의견을 강하게 내고 그럴듯한 말, 누구도 반박 안 할 말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지 못하는 건 반박을 당할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반박을 당할 두려움이 없다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얼마든지 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리처럼 미리 자기가 나서서 자책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에겐 쉽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런 말에 맞다고 해버리면 그럴 때 말을 쏟아내버리면 순간적으로 자기 애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포로리 인간이 나중에 상처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반성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네가 잘못한 거겠지. 아, 네가 그렇게 말한 걸 네가 헷갈리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해달란 거 아니었어? 그래서 포로리스러운 사람은 실제로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돌, 더 많은 너부리의 발차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피드백이 날아오는 만큼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태여 남들에게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평가를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상대는 신부님이기보다는 그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 목말라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하게 날 때릴 거야? 라고 묻는 사람한테는 장난으로라도 때리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이 정말 잘못했을 때는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지만 그리고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게 좋지만 상대에게 자신을 때려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먼저 행동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악해서 당신을 걷어찰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못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 당신을 뻥뻥 걷어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악의가 없는 사람들도 쉽게 나르시스트의 선동에 의해 당신을 걷어차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순간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막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이 당신이 포로리로 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간성을 믿어보고 싶어진다는 이유로 포로리 인간으로 살아보기를 괜히 도전했다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포로리 인간으로 살면 더 쉽게 남들에게 걷어차이기 쉽다는 것과 사람들이 순간적인 막말을 하는 것은
자기 존재감을 느껴보기 위해 그런 충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단단해 보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반박을 당할 위험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 날 때릴 거야? 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는 사람이라면 죄책감 없이도 뒤탈 없이도 발로 걷어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입으로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해버리는 사람이라면 단지 그거에 동조했다는 것만으로 잘못이 아니라는 명분을 얻는다고 생각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죄책감을 안 가질 수도 있고 추후에 반박이나 뒤탈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더욱 포로리 같은 인간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를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는 건 그게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둬야 할 건 부정적인 평가라고 해서 그게 꼭 객관적인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객관적인 진실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나르시스트의 손에서 꽂혀올 때는 사람을 쉽게 꼭두각시처럼 이용할 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늘 현실적인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나 많이 드는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가능성과 부정적인 가능성 둘 다를 참고하는 것이지 한쪽에만 머물러 자신에게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리 귀여워도 호로리 같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노보노에 나오는 것 같은 동화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살다 보면 너부리는 선녀라고 느껴질 만큼 악랄한 나르시스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포로리가 되려 하지 않는 것만으로 인생이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